안녕하세요. 하이의 올키드 스토리 하이입니다. 네, 코코가 조용해. 코코가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제가 영상에 얼굴을 보이고 하니까 조금 쑥스러운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뭐를 할 거냐 하면 제가 호접란을 이용한 스텝을 만들기로 할 거예요. 정말 보시듯이 저의 온실에 요것뿐만 아니라 수태볼처럼 만들어서 키우는 호접란들이 제법 있거든요. 엄청나게 잘 자라요. 이거 한번 보세요. 뿌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뿌리가 진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잎도 이렇게 엄청 튼실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태볼이랍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호접란뿐만 아니라 다양한 난초들이 수태볼로 자라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 잠깐 영상 보고 올게요. 이렇게 호접란뿐만 아니라 카틀레아들인가 아니면 다른 난초들도 수태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태볼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분망으로도 되게 잘 자라죠. 네, 분망에서도 키울 수가 있고, 제가 실제 이런 원종 호접란들도 이렇게 분망에서 키우고 있는데, 뭐 수태볼이나 원리는 다르지 않아요. 단지 망을 이용해서 집을 지어줬다는 거 말고는 통기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태볼이랑 똑같죠. 또한 수태볼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 보시는 것처럼 부작으로도 호접란 아주 예쁘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 부작은 뭐 어디 붙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카틀레아인데 보시면 이렇게 부작으로 키우고 있는 호접란이에요. 어때요? 되게 운치 있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연출할 수 있고 한데 제가 추천하는 건 수태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작 같은 스타일들을 가정에서 키울 때 습도 관리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서 키울 때 이런 식으로 수태를 많이 얹어가지고 뿌리 주변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런데 분망이라든가 수태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답니다. 우선 오늘의 주인공은요, 요 녀석이에요. 블루 사파이어입니다. 보라색이 아주 예쁜 별 모양의 꽃이죠. 꽃 하나는 작아요. 작은데 이런 보시면 비올라시아라든가 이런 원종 호접에 비해서도 꽃이 작아요. 꽃이 작은 대신에 제가 주변에 키우시는 분들 보니까 다화성이고 꽃도 엄청 잘 크고 자라는 것도 순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간 지켜보다가 와, 이거는 하나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보라색감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게 해서 제가 카페, 제가 활동하는 카페, 그러니까 네이버 클럽 오키드 매니아 번개 때 요 녀석을 하나 보자마자 옳다구나 하고 드렸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을 가지고 스테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호접란은요, 여러분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라고 하면은 모든 난초가 똑같거든요. 잠깐 요거를 보시면 카틀레아, 요거는 소형 카틀레아 왈케리아나라고 하는데 방향성이 있어요. 보시면 이쪽이 낫겠네. 이렇게 해서 줄기가 요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난초들은 우선 진행 방향, 자라는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진행 방향으로 해야지만 햇볕 보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진행 방향으로 심어야지만 몇 해 동안 분갈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호접란 같은 경우에도 진행 방향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 요렇게 한 바퀴 돌려볼게요. 뒷면 이렇게 보시면 잎이 이쪽 카메라 방향을 지금 향하고 있죠. 요렇게 이게 바로 호접란이 방향이에요. 앞면, 그리고 이쪽이 뒷면이에요. 그런데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얘는 보시면 이렇게 가서 물방울이 고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연부가 오기 쉬워요. 가정에서는 실제로 호접란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화분에 담아진 상태로 자라지가 않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정글에 사는 식물인데 브로멜리아드라고 합니다. 브로멜리아드라고 하는 식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안에 물이 고여있죠. 얘는 여기가 연못이에요. 이게 도깨구리들 있죠. 정글의 도깨구리들이 여기 올챙이 같은 거를 낳아서 자라는데,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T
태생이 여기다가 물을 고아놓고 스스로 자란답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식물들, 브로멜리아드 같은 이런 특별한 식물을 제외하고 난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물이 고이면 썩어요. 그래서 우선 수태를 이용한 수태를 이용한 이런 고개타마라고 하는데 수태보를 만들기 전에 얘가 이 난초는 보면은 왠지 이렇게 자라야지만 자연스러운 모양이 된답니다. 비가 떨어졌을 때 처마처럼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요렇게 자라거든요. 요게 바로 자연 상태에서 얘가 자라는 방법이에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호접란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요렇게 매달아서 키우니까 자연스럽게 지가 햇빛을 바라보고 아주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요렇게 되었죠. 그래서 난초마다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을 보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자라는 게 아주 수월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노삭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은 요렇게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처음에 사오면은 여기에 뿌리가 아주 건강하거든요. 이거를 수첩으로 만들겠다고 일부러 털 필요가 없어요. 자, 금방 만들어요. 보세요. 얘를 딱 잡고 비닐봉지를 뽑으세요. 뽑으세요. 이렇게 뽑았죠? 뽑고 나면요, 아주 건강한 뿌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오면 농장에서 엄청나게 잘 키웠죠. 일부러 이렇게 잘 키운 것들을 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년간에 난초들을 키워봤을 때 파틀레아 같은 경우에 시중에 사오게 되면은 해충이 되게 많은데 호접란 농가들은 관리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강한 뿌리들을 일부러 털거나 하면은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데미지를 입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대로 호접란 수태볼이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두면 수태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내가 철사를 준비했는데 이런 분재용 철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끼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재용 철사가 관통해서 나왔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걸 수 있도록 한번 꼬아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굵은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했죠. 해서 걸어주면 끝이에요. 완전 간단하죠? 어떠세요? 얘는 이런 상태로 자라면 자기가 알아서 모양 잡고 운치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에 난원에서는 이렇게 세워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핀을 꽂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걸렁걸렁해서 무게중심 잡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놔두면 어떠세요? 그대로 하나의 운치 있는 호접란 수태볼이 되었답니다. 간단하죠? 난초 키우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순리를 이해하고 조금만 원리만 이해하면 간단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비료도 충분하게 농장에서부터 비료도 있고 수태양도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털거나 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걸어두고 키우시면 된답니다. 오늘은요, 호접란 사와가지고 초간단 수태볼 만들어 키우기입니다. 네. 내용은 너무 간단한데 이 간단함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어요, 여러분. 네. 이상 화요일이었고요. 여러분들도 멋진 가드닝 제가 응원하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